이제 클럽인 것 같아요. 5555님. 섹시해, 섹시해, 김현희님. 진짜 박재범님이, 그, 나이는 또 좀 어리고 그렇지만, 어떤 그런 섹시함이 있어요. 아, 그래요? 26이신가요? 26인데도.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좋죠, 그런 얘기. 아, 어, 좋죠.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아, 재범군 상체가 되게 성숙하다고, 김은실님이. 상체 음미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죠. 상체는 언제 또 이렇게 자세히 보셨는지. 알고 싶은 남자라고, 김현희 님이. 네. 존박 씨. 네. 아, 이 곡 직접 작곡, 작사도. 아, 그렇죠. 하셨죠? 제가, 예, 그, 멜로디랑 작사를 했죠, 제가. 아,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요. 저기, 존박 씨. 네. 전현무 씨가 전화번호 달랬는데, 거절하셨었어요, 실패하고? 4437 님이 제보 주셨네요. 네, 그 라디오, 이제 방송. 네, 그 끝날 끝부분에 때, 그런 거 있죠. 예. 네. 이제, 전화번호 교환할래요? 네. 제가 노를 했어요. 어, 정말. 근데 그게 이제, 그 방송 전에 어, 작가님들이랑 네. 이렇게 얘기를 아~ 하는데 그게 전에는 한 분도 안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노를 했대요. 어, 그러니까. 근데 얘기를 할 때는 그,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냥 노할 예. 수도 있는 건지. 예, 그럼요. 그러니까 뭐 교환하기 싫으면 노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 했는데. 와, 되게 쿨하다. 아메리칸 마인드인가 보니까. 그, 아, 그, 아니, 저도 그러기 힘들죠. 그렇죠. 네, 오, 멋있어요. 정말. 예, 정말 싫었구나. 아, 근데 사람이 사람 싫은데 또 이유가 없으니까. 예, 그놈만 원서는 분발해 주시고요. 근데 결국 또 이제 예.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예. 젊은 선배님께서 야, 빨리 줘. 하시더라고요. 아, 억지로. 자, 드렸, 아, 억지로는 아니고요. 아, 방송용으로. 아, 그럼 저랑은 교환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아, 저하고는? 네네. 저거는 당연히 있고, 그분은 좀 싫었고. 우리는 근데 주변에 이제 친한 이제 분들께서 네. 이제 아시니까, 뭐, 저 음악하는 뭐, 엄정화 선배님이나 예예. 정재영 선배님 예.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예. 그래가지고, 저는 친해지고 싶죠. 어, 그렇죠. 네. 좀 이렇게 네. 아 우리 같이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얘기를 듣고 네, 좀 편안한 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조금 예, 많이 걱정스럽긴 하네. 좋은 얘기 나올 건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존박 박재범 씨 모시고 홍시 초대에서 오뚜꾸띠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음악 이야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막 외로울 때도 있었고 어, 힘들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그 순수한 열정을 갖고 네네. 예, 그냥 푹 빠졌을 때 그 느낌. 네, 음악이 직업이 되니까 아. 뭔가 또 다르잖아요. 또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럼 재범 씨는 네. 시간에 되돌려서 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저요? 예. 전 별로 없어요. 아, 지금이 좋아요? 현실에. 아, 저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되게 어 빨리 좀 있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 네.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고 네, 예, 네. 이래가지고 네. 이제, 예. 아, 지나간 좋습니다. 거, 아,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예, 되돌릴 수 없는데 뭐 없었으니까 예. 어,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멋지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김동윤 씨 아까 얘기하셨지만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조금 냉정하게 이렇게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솔직하시죠. 네, 굉장히 솔직하게. 네. 그런 부분들이 참 감사한데 순간적으로는 조금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느껴졌고요. 아.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 하나하나 넘어가지 않고 그, 아. 왜냐면은 그냥 고칠 것이 있는데 예. 그냥 넘어가시면 형이 더 편하시잖아요. 아,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네. 말씀을 다시 드리면 저도 참 김동윤 씨 말이 항상 감사하고 네. 아픈 적이 없어요. 저도 정말 오빠에게 늘 감사한 마음뿐이라는 거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받아칠 줄 몰랐네요. 네. 저도 정말 그런 얘기 해줘서 고마워요. 늘 네, 네. 예, 저를 사람을 만들어주셔서 늘 감사하고 자 앨범 자켓에 네. 어, 땡스2가 아주 간결합니다. 네, 네. 이종 씨, 김동윤 씨밖에 고마운 사람이 없어요, 정말? 아, 제가 네.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부모님도 너무 많은데. 네, 부모님도 안 넣었어요. 거기 일부러. 어. 왜냐면은 부모님은 제가 말을 안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네. 다 아시고. 네. 근데 그 제가 적은 우리 회사분들 그리고 김동률 선배님, 이적 선배님은 이분들은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큰 도움을 받으셨고. 네, 이 사람들은 그 내가 정말 감사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겠다. 아. 정말 알아야겠다라는 것을 예.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결하게 썼습니다. 예. 그럼 그 밖에 이제 유희열무 정재영 씨한테 감사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당연히, 되는. 당연히 감사하지만.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유희열 씨가 되게 대놓고 서운해 하셨어요. 아, 그거는
이제 방송을 살리려고 그렇게 과장을 하신 거죠. 솔직히. 예, 그래요? 왜 저한테 서운하시겠어요? 유희열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그렇네요. 네. 예, 유희열 씨가 뭐가 아쉬워서. 네. 예. 아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래도 음성편지 한번 하실래요? 아, 할까요? 네. 고마운 분들한테. 빚이도 깔리나요? 빚은 없습니다. 아, 왜냐면 네, 알겠습니다. 담당 PD님이 그럼 너무 로맨틱해지니까 가출하셨어요. 집을 나가셔가지고 아, 네. 깔아주실 분이 없어서 아, 네. 생목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멜로디 넣어볼게요. 네. 유희열 선배님, 항상 제가 방송에 나오면은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같은 소속사 후배처럼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앨범에는 감사를 못 드렸지만 항상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좋네요. 좋아요. 네. 예. 우리는 오늘 방송을 거의 행사비를 받아서 나는 진행 플러스 효과음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재범 씨 앨범 얘기 좀 들어가 볼게요. 예, 예, 예. 첫 번째 정규 앨범. 네. 뭐 작사 작곡은 물론이고 프로듀싱까지 네. 이렇게 대단한 분일 거라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참 아. 이번에 좋습니다. 아, 앨범이. 감사합니다. 못 가봐서 죄송해요. 지난 주말 단독 콘서트 네, 반응 예. 폭발적이었다고요. 아, 예. 네. 근데 여자 속옷 얘기는 뭐예요? 아, 제가 레이디 가가 패러디를 했어요. 그래서 와우. 이상한 옷, 예. 예. 예, 이렇게 옷을 이상하게 입고 막 예, 나왔어요. 예. 예. 아니 그래서 레이디 가가 그 노래도 부르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노래는 안 부를고요. 이제 일단 가발 쓰고 그 선글라스, 브라자에다가. 예. 어, 근데 해외 동포분들도 예. 브라자라 그러는구나. 아, 그리고 미니스커트. 미국식 발음으로는 어떻게요? 브라. 아, 브라. 예, 브라, 예. 브라질. 예, 브라질이라고 해도 우리 다 알아듣는데, 아, 굳이 브라자는 뭡니까?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렇게 그래요. 해가지고 이렇게 춤췄어요. 재밌게. 춤추시고. 예. 혹시 레이디 가가 노래 아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한 소절, 뭐, 포커페이스나 이런 거 좀, 한 소절 좀 가능해요? 제가, 정확한 가사는 몰라요. 아, 가사를 몰라요. 포커페이스 이거밖에 몰라요. 아. 가사는 몰라요 제가. 네, 아니 그 박재범 씨 비욘세 노래 따라 부른 거 있었죠. 따라 부른 게 뭐다 그 제가 싱글 레이디 춤을 췄어요. 아, 춤춘 거. 내가 여자 그 좀 멋있고 섹시하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재미를 위해 네. 예, 좀 팬분들 좀 풀어주고. 어젯밤에 네. 우연히 네. 그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미국 코미디 프로 나와서 비욘세 춤춘 거 네.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거 영상 찾아보다가 완전 웃겼죠. 약간 네. 그런 박재범 씨 영상도 거의. 있어서 제가 봤어요. 아, 우연찮게 예,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을 더 들어볼 텐데요. 네. 박재범 씨 준비해 주시고요. 아, 예. 네. 아, 재범 씨 오늘 리액션 정말 깨알 같으시다고 장민정님 네 이런 글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두 분께 질문 올려주시고요. 문자 샵8910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돼요. 박재범 씨의 라이브 한 곡 더 들어볼 텐데요. 걸프렌드라는 곡입니다. 예. 네, 지금 열심히 밖에서 반주 테이블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박재범의 걸프렌드 이제 라이브로 들어볼 텐데요. 예. 준비가 되시는 대로 밖에서 좀 알려주십시오. 아, 예. 됐네요. 네, 들어볼게요. 오케이, check it out. 널 보기만 해도 느낌이 확와 가슴이 짜릿해 계속 너와 나 어디 놀러가는 게 상상돼 아니지만 네가 벌써 네 여친으로 착각돼 네가 한번 웃어주면 감당한대 장점은 만점 단점마저 완벽해 네 생각하는 게 혹성처럼 반복돼 나의 사랑에 영원히가 감독해 에이. 내 꿈속에는 너야 너랑 대화하려고 하고 말을 배운 거야 우리는 운명 넌 나한테 오른 거야 난 왼손 박수처럼 너는 나만의 짝 나 믿어줄래 불렀어 난 믿어도 돼 난 고깃집 겁날 때 안심 시켜줄게 네가 힘들어하고 이거 뭐 견딜 때 난 후세디니 마수처럼 상처를 없애줄게 난 좋은 소리 들려도 날 믿어 baby 사람들은 내 맘을 몰라 You're the one for me 원래 이렇지도 않아 줄래 너랑 행복한
just be my girlfriend, my girlfriend. Yeah. Verse 2. 어디 가도 여자들이 직접 대 나 여전해. Playboy 그대 인정해. 걱정 마. 담질할 일 없으니 몰래. 나 오직 너야. 우리 사랑에 지도해. 보고 집어서 나 정말 죽겠네. 너 예금에는 나는 기막에서 굳게 돼. 널 볼 때마다 환하게 오는 내 모습이 나와 너는 아름다워. Melody 라라라라라라. 멀리 놀러 가고 싶어. 우리 차를 타고 가자.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가장 아름다운 여자. 감기 기운 없지만 지금 you're not me. 사진만 봐도 팬처럼 you're 광해. 이렇지도 않아 예전에 여자만 왔어. 지금부터 너만 볼게 baby. You're all I need. Just be my girlfriend, my girlfriend, my girlfriend, my girl. Be my girlfriend, my girlfriend, my girlfriend. Yeah, yeah. 나랑 사귀어줄래. 너랑 행복한. Just be my girlfriend, my girlfriend. Check it out. My girlfriend, yeah. 아무리 봐도 you're cute. 우리 둘이는 정말 잘 어울려. 나는 오직 너뿐이야. 나만 좀 믿어봐. 천년 살아도 너 같은 여자 다시 못 볼 것 같아. So please, yeah, be my, yeah. Baby. Just be my girlfriend, my girlfriend, my girlfriend, my girl. Be my girlfriend, my girlfriend, my girlfriend, my girl. 나랑 사귀어줄래. 너랑 just be my girlfriend, just be my, my girlfriend, just be my girlfriend, my girlfriend, yeah.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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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ah. Oh no, oh no. Who wanna be my lady tonight? Who wanna be my lady tonight? Is it you? Oh oh. Woo! 아. 예, 최고라고 지금 밖에, 스튜디오 밖에 계신 팬분들이 또 일어서셨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아, 진짜 이렇게 많은 여성 팬분들이 또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아, 네, 대단한 인기인 것 같습니다. 8756님이, 저요, 저요, 저 좀 잘 나가요. 저 재범씨 여자 할래요. 재범씨 손 현란하다. 엄세원님. 귀가 녹는당. 김연희님. 감사합니다. 예, 반응이 지금 뜨겁습니다. 아. 재범씨, 존박씨 팬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진짜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감사하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면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네. 일명 청조사 기간. 그런 게 뭐죠? 예,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친절한 응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한테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 예. 예, 청취자분들께. 아까 미시간이라고 그러셨나? 아니, 시애틀. 시애틀이에요. 예. 시애틀에서 오신 재범 씨는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청조사라는. 기대. 혹시 존박 씨는 아세요? 저도 한 30분 전에 들었죠. 오. 존박 씨는 정보가 좀 빠르시네요. 그렇죠. 난 왜 이러지? 자, 두 분 앞으로 지금 많은 질문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두 분께 궁금했던 점 쭉쭉 빠르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각 질문마다 시간은 3초, 대답은 예, 아니오로만 하셔야 됩니다. 네. 준비되셨죠? 질문 나갑니다. 먼저 존박 씨, 허각 씨 우승한 건 괜찮았지만 상금은 좀 탓났다. 예. 재범 씨, 남자 아이돌 중에서 춤으론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예. 존박 씨,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여배우 있어요? 아니요. 재범 씨, 함께 영화 찍고 싶은 여배우 있죠? 네. 존박 씨, 본인도 김래원 씨랑 닮았다고 생각해요? 아, 예. 중3 때 첫 키스한 재범 씨, 최근 6개월 안에 키스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다. 예. 오. 이 내용, 질문이 내용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네. 굳이 솔직히 대답 안 해도 되는데 막 있다. 있어. 예. 이걸 막 굳이 그렇게 밝히실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아, 괜찮아. 있어. 근데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아니, 그 뮤직비디오 때 찍었습니다. 신겁네요. 그런 거 말고 진짜로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됐어요, 안 하신 지? 키스. 네, 좀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피곤하신가요? 아, 피곤해. 저 방송에 사전 녹화 뜨고 왔어요. 아, 힘들어요. 춤췄어요, 지금부터. 알겠습니다. 예, 조금 누워 계시고요. 자리 하나 깔아드릴까요? 예. 돗자리. 아무튼 우리 재범 씨는 늘 이렇게 솔직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하면 피곤하다. 대답하기 싫으면 대답하기 싫다. 방송을 참 편안하게 즐겨주시는 것 같습니다.